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되면서 양돈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경남 최대 돼지 사육지이자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인 김해는 방역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거점 소독 시설에 차량이 들어오자 차량 전체에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하루에 평균 200여 대씩 드나들던 차량은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어제 정오부터 눈에 띄게 확 줄어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경남의 양돈 농가들도 소독을 강화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사실상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칫 이동 중지 명령이 길어질 경우 분뇨 반출과 사료 공급의 차질은 물론 출하 시기를 놓쳐 경제적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120kg 넘어버리면은 돼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재대출하면 하면은 그런 애로사항이 많지요. 특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구체적인 원인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만큼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김해시는 방역에 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해 양돈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77명. 이 가운데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들도 있어 외출과 외박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모이거나 고향에서 택배를 받거나 하는 행위들을 할수 없도록 자제를 당부드리고 원인은 알 수 없어 딱 떨어지는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고 예방하기는 더 어려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농가들은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